진양시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어린이가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정이 형 평소 어떤 친구였나요? 윤정이 형과 아는 사이였나요? 네. 누가 친구였어요? 김윤정 형 유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건의 결정적인 용의자가 나타났습니다. 폭발편지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등으로 지목된 용의자 서형준은 현재 상진대 의대에 재학 중. 윤정이 데려간 사람 여자였는데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 여러분 우리 아저씨! 아저씨 아니에요! 남자 아니에요! 아저씨! 범인 남자 아니에요? 카드사에서 연락 안 왔어? 제가 통화했고 자료를 다 넘겼어요. 윤정이라서 아무 소식 없었고? 아직이요. 네가 왜... 아유... 아유... 아유...
대량의 몽타주와 몇백 명의 경찰 인력 그리고 몇천만 국민들의 윤정희 찾기 운동까지 벌어졌지만 김윤정 양은 결국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서영준은 김윤정 어린이의 목숨값 5천만 원을 가로챈 뒤 경찰을 따돌리고 사라졌습니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지만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의자 서형준은 이미 외국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인 김윤정 양 유괴 사건의 공소시효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5년 7월 29일 자정 전에 반드시 범인을 잡아야만 그 죄값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의식이죠. 거실 장식장의 트로피, 책상 위의 사진, 욕실에 놓여진 책 한 권으로 그 사람의 무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심리학에선 스누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스누핑인지 뭔지 그걸로 알아냈다는 거예요? 뭐요? 둘이 사귀는 거예요? 에이, 아니, 그거 말고 둘이 어젯밤에 10시 반에 현진공원 후문에서 만난다는 거. 귀신이 아니고서요. 작년에 드라마 같이 찍으면서 이 세 사람이 삼각관계가 된 건 유명한 얘기죠. 나 알아, 이 드라마. 과장님 멋있어. 올전 공화 패션입니다. 삼각관계 중 한 명의 남자가 화보 촬영으로 3박 4일간 외국을 나갔어요. 단둘이 만나 입장 정리를 할 시간이 생긴 겁니다. 임시완이 이번에 공개한 집이에요. 거실에 사진이나 포스터가 꽤나 크죠. 통계학적으로 볼 때 이런 경우 자존심이 세고 자기애가 강할 확률이 큽니다. 강소라가 계속 연락할 테지만 쉽사리 만나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변요한이 돌아오기 바로 전날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날짜는 어제 7월 26일. 시간은요? 왜 10시 반이에요? 약속 시간을 잡을 때도 심리가 있거든요. 다음날 아침 10시에 임시완은 대형 콘서트 리허설이 있었어요. 그 스케줄에 맞춰서 아침 8시를 기상시간으로 잡으면 자신의 필요 수면 시간, 강소라와 얘기 드리는 데 소요되는 시간, 사람들이 인적이 최소화되는 시간을 모두 고려해서 계산해보면 밤 10시 반이 나오죠. 장소는요? 그 왜 현진공원인 거예요? 1989년 냉전이 종식될 때 부시 대통령하고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미국도 소련도 아닌 몰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왜? 첨예한 이해관계가 오가는 회담일수록 중립장소에서 가지기 마련이거든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자기들끼리는 전시와도 맞먹는 대치 상황인데 서로의 집에서 보겠어요? 이동경로 따져서 중간에 위치하고 가로등 적고 유동인구 거의 없고 모자 뒤집어 쓰고 조깅복 차림으로 봐도 부자연스럽지 않은 곳. 현진공원 후문 벤처. 오케이. 자, 그럼 다음 사업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얘네들 다음 주에 어디서 만날까요? 얘네 사귀... 와, 대박. 이건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쓰레기 봉투 뒤져서요. 난 여기저기 쓰레기통 뒤진 게 도둑 고양인지 알고 쥐약을 놀라 그랬더니 아유 경찰이야 경찰. 응? 근데 그 고양이가 쥐약 먹어도 죽나? 북대문지구대 3팀장 박혜영 경위 맞죠? 그쪽 이보영이 스토킹으로 신고했어요. 스토킹이요? 버리려고 밖에 놔둔 쓰레기통 좀 뒤진 게 스토킹이면 쓰레기통 폐지모 오는 불우 이웃들은 가택 침입인가? 지금 상황을 이해 못하라는데, 응? 당신 지금 현지 경찰이 여자 혼자 사는 연예인 쓰레기 봉투 뒤진 거야. 뭐 변태야? 그것도 모자라서 연예부 기자한테 돈 받고 정벌 팔아? 돈을 받아요? 내가? 계좌 뒤져보세요.
나 돈 한 푼 안 받았어요. 이거 그냥 취미활동이거든요. 아, 남들이 낚시하고 뜨개질할 때 내가 가진 능력으로 숨겨진 정보 알아내서 좀 공유한 게 그게 죄입니까? 어허, 이 사람 이거 안 되겠구만. 아니 지금 위에 분들은 말이야 공무원 기강 확립한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데 응? 안 되겠어 차영상. 이 자식 이참에 아주 품위손상으로 올려다 잘라버려가지고. 품위손상이요? 경찰이 어떻게 하면 품위손상이 되는지 얘기해 드릴까요? 이 책상 그쪽 거 맞죠? 원미주차장 방화사건의 진양일동 절도사건, 오아시스 룸사롱사건. 할당량이 너무 많으니까 줄여달라고 시위하는 겁니까? 이렇게 너저분하게 쌓아놓고 이 사건 저 사건 뒤범벅으로 수사하다가 지금처럼 엉뚱한 놈 잡아놓는 게 품위손상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이렇게 맞은편 옆자리 뒷자리 남들은 안 보이고 오로지 의자에 앉은 본인만을 위한 위치에 수갑 하나당 짊어진 눈물이 2.5리터다 뭐 이런 글귀 하나 적어놓고 자기암시하는 거지. 그래도 난 훌륭한 경찰이야 뭐 이러면서. 근데 배트맨은 좀 깨지 않아요? 그래도 이건 형사처럼은 보여. 근데 저건 전형적인 영업회사 대리 책상이네. 야, 하지마, 하지마. 수사 지침서는 라면 받침 정도로만 쓰고 최근에 본 책들은 죄다 골프 등산 잡지네. 새끼야,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컬러풀한 명함지. 여기 이보영 매니저 명함이 있다에 내 모가지 걸쳐. 지금 당신들 그 매니저 청탁 받고 수사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면 쓰레기통 좀 뒤진 걸 왜 강력히 수사해? 안 그래요?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품입니까? 품위 손상? 웃기고 있네. 대한민국 경찰한테 더 손상될 품위가 있긴 합니까?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는데 제대로 된 입으로 다 말 참 삐뚤어 하시네. 하긴 뭐 경찰한테 뭔 품이야. 경찰대에서 그런 건 안 가르치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남의 쓰레기 봉투나 뒤지지. 아, 뒤진 게 아니라 좀 조사한 거라니까. 근데 내 말갑니까? 왜 이래? 품이 없는 사람끼리 재미없게. 깔만하니까 까는 거지. 진영사 강력 1팀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재미있을 뻔했는데 좋다 말았네. 신고 취소하시겠대? 그쪽이 취소했나 못해. 뒷돈 받고 청탁 받은 건지를 밝혀내야.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 재밌지. 쓰레기 봉투 대 뒷돈 청탁. 빅매치네. 쪽팔리긴 도찐개찐이지만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해보지 뭐. 앉아. 어휴, 벌써 시간이죠. 오늘 내가 봐드리는 줄 아세요? 새끼가 싸가지가 참. 안 바래다 줘도 되지? 아 진짜 끝까지. 경찰 싫어하고 품이 있는 박혜연경이 늦기 전에 새 출발 시작해. 당신 경찰 안 맞아. 다신 보지 맙시다.
모조리인가 봐요. 카드 회사 연락 안 왔어? 제가 통화했고 자료 다 넘겼어요. 윤정인에서 아무 소식 없었고? 아직이요. 너 여기 왜 있어? 엄마랑 같이 왔니? 집 잃어버렸어? 어? 아니 어떻게 왔냐? 얼른 집에 들어갔던 거야! 야! 이재한, 빨리 와! 아, 지금 회의 들어가야 되니까. 아, 대현아, 이거 제가 알아서 일단 끊어드릴게요. 하나 올려라. 네, 알겠습니다. 야, 그 사이즈 키워. 됐을까? 시작해. 네. 김윤정 양 유괴 사건 중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시 2000년 7월 29일 하교 시간인 13시로 추정. 신고 접수 시간 같은 날 18시 44분. 사건 발생 53시간 뒤 5천만 원 요구하는 협박 편지가 가족에게 전달됐습니다. 손님 여러분, 잠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진양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협박 편지에 명시된 황운동 카페 피렌체로 경찰 병력이 출동. 현장에서 용의자 검거는 실패했지만 테이블에서 협박 편지에 찍힌 지문과 일치하는 지문 발견, 용의자의 신원을 알아냈습니다. 용의자 이름은 서형준, 나이 21세, 상진대학교 재학 중인 의대생이었습니다. 곧바로 자취방과 학교, 고향에 있는 본가로 경찰 병력이 출동해 수색 중이지만 이미 도주한 뒤였고 신병 확보 아직입니다. 핸드폰 위치 추적은? 두 달 전부터 요금을 못 내서 현재 끊긴 상태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확인했어? 이 서형준이가 카드 빚이 5천만 원이나 되는 신용불량자였습니다. 현재 카드가 정지 상태라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나쁜 놈들 천지야. 돈 5천 때문에 어린애 유괴한 놈도 나쁜 놈이고, 이 좁아 터진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그 나쁜 놈 하나 못 찾아내는 니들은 더 나쁜 새끼들이고. 야, 이 세대가리들아, 이게 어떤 사건인지 몰라? 전 국민이 지켜보는 사건이야. 용의자 특정까지 다 해놓고 그거 하나 못 달고 와!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습니다. 그 서영준의 카드 내역서를 보니까 여자가 주로 사용하는 물품과 브랜드가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서영준이한테 여자친구가 있었다. 그 가장 친한 친구한테 몇 달 전에 찾아와서는 사랑한 여자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고 이름하고 뭐 다른 건 털어놓지 않았다고 하는데 주변 계속 탐문 중입니다. 근데 아직 파악되진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윤정이 집에 또 협박 편지가 왔습니다. 서영공원으로 22시까지 돈 5천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했답니다. 뭐해 이 새끼들아, 안 튀어나가고! 그 협박 편지 그리고 범인이 접선 장소로 지목한 카페에서 서영준의 지문이 나오긴 했지만 모두 우측 엄지뿐이었습니다. 테이블 만지거나 편지를 쓰거나 그러면 당연히 다른 손가락 지문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엄지뿐이었다는 게 이상합니다. 이건 누군가 마치 일부러 찍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영준의 숨겨진 여자친구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조사해. 너 혼자. 너 혼자 하는 거 좋아하잖아. 근데 뒤통수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그만 좀 하지. 서영준 주변 여자들 다 조사해봤잖아. 아, 형님도 그만하세요. 김범주 과장 옆에서 빌빌거리는 거. 밥 먹었냐?
나를 잡아도 참 잘 잡는다. 이런 날 전이 부르고. 저기 선배님, 그때 제가 한 말 이번 주말쯤이면 해결될 것 같다. 네? 다 끝내고 그때 얘기하자. 그게 말이야. 응? 아, 난 진짜 그 쓰레기 봉투가 우리 방화 사건이랑 관련이 있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아니 그냥 기사 나가면 난 큰일 난다고 하도 잡아달라고 매달리잖아. 응? 인간적으로 매달린 거야. 인간적으로 청탁 같은 거 아니야. 아휴, 뭐 이렇게 처리할 게 많아. 품이 없게. 아 이거 뭐 이런 거 신경 쓰고 그래. 아니 이거 내가 할게. 내가. 내일까지 하면 되지? 응. 내가 이걸 이런 거 잘해. 내가 컴퓨터를 잘 못해서 그렇지. 아. 저기요. 아이씨, 여기다 차를 세우면 어떡해. 응? 나가 나 진짜. 야, 진짜. 아유, 아유, 오늘 무슨 어? 인생이 말이야?
진짜 이 아저씨 진짜. 아! 아 진짜 센스 없게 진짜 뭐 하는 거야? 박현경이님. 나 이재원 형사입니다. 여보세요? 박현경이님 거기 있습니까? 여기 당신이 얘기한 한정동 선일정신병원입니다. 건물 뒤편 맨 홀에 목을 맨 시신이 있습니다. 김윤정 유괴 사건 용의자 서영준 씨입니다. 김윤정 유괴 사건? 근데 엄지 손가락이 잘려 있어요. 누군가 서영준을 죽이고 자살로 위장한 겁니다. 서영준 진범 아닙니다. 진범 따로 있어요. 다시 누굽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선일정신병원이요? 어디예요 거기? 여기를 나에게 말해준 사람이 경위님이세요. 경위님, 왜 나한테 여기 오지 말라고 한 겁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 알아요? 당신 어느서 누굽니까?
골동품을 갖고 오셨대. 이거 나 경찰 처음 시작할 때 쓰던 것 같은데? 아니 그게 그렇게 오래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전이 된다고요? 이거 배터리도 없는데? 배터리가 없어요? 네, 이거 완전 방전된 거구만. 아, 이것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당직도 아닌데? 참. 그래. 나 요즘 너무 무리했더라. 이거야말로 강박이지. 당신이 얘기한 한정동 선일 정신병원입니다. 누군가 서영준을 죽이고 자살로 위장한 겁니다. 건물 뒤편 맨홀에
목을 맨 시신이 있어요. 김윤정 유괴 사건 용의자 서영준의 시신입니다. 하는 거야 지금. 아 배터리도 없는 무전기가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나 진짜 괜히 시간 낭비해 갖고 갈 거야. 백골 사치는요? 이상한 점 없었어요? 이상한 점? 당신이 제일 이상하지. 품이 있는 분께서 여기 흉가치 왔을 리도 없고. 저 시신 어떻게 발견한 거야? 그리고 왜 나한테 연락했어? 나랑 탐정놀이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그래도 안면이 있는 역사가 좀 나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미친 소리로 들릴 거라는 건 아는데요. 그냥 아무 이유 묻지 말고 저 백골사체 DNA를 15년 전 김윤정 유괴 사건 용의자 서영준 DNA와 비교해 줄 수 있겠어요? 김윤정 유괴 사건? 성별은 남자예요. 대퇴골의 길이를 봤을 때 키는 170cm 전후. 나이는요? 차용사님이 찾는 그 사람 아니네요. 나이도 맞지 않아요. 치아의 발달 상태로 봤을 때 사망 당시 나이는 20대 초중반. 엄지손가락 뼈는요? 뭐 좀 더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인위적으로 잘려졌을 가능성이 커요. 그 메스 같은 날카로운 도구로 추정됩니다. 감식 결과 나왔어요? 예.
찾아봤어요? 현직 경찰 중에 이재한이라는 사람은 3명이었는데 다들 통화해보니까 김윤정 유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던데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귀신이란 얘기입니까?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데 이래요. 아 알겠습니다. 끊어요. 아 뭐야 진짜. 내가 미친 건가? 아유 왜? 너 도대체 뭐야? 그게 서영준 시체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진짜예요? 그 시체가 정말 서영준이었어요? 대답해! 거기 서영준 시체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이거 좀. 김윤정 유괴 사건 때 현장에서 검출된 서영준의 지문은 엄지뿐이었어. 그런데 오늘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서영준의 시신은 엄지손가락만 없었어. 누군가 자른 거지. 김윤정을 유괴한 진범이 서영준을 죽이고 그 엄지를 잘라서 지문을 남긴 거야. 그러니까 서영준의 시체가 거기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진범뿐이라는 얘기지. 근데 너 그걸 어떻게 한 거야? 너 대체 서영준이랑 무슨 관계야? 그만해! 서영준, 시신 발견된 게 사실이야? 대답해! 네. 좋아, 백골 사체 자료 다 넘겨. 누구신데 수사 자료를... 누가 왜 서영준을 죽였는지 알아내야 됩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 국가수사 감식팀에서 분석 중입니다. 증거만 잡아내면 진범이 누구지 알아... 15년 전 사건이야! 발견되기도 힘들겠지만 이따에도 오염됐겠지. 증거는 사라지고 증인의 기억도 왜곡되고 미제 사건 수사가 그래서 힘든 거야. 하지만 서영준의 시체가 다 살려... 이건 내 뜻이 아니야! 공소시효 고작 29시간 남았어. 15년 동안 풀리지 않은 사건이 그 시간 안에 풀릴 것 같아?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순리대로 해.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대체 누굽니까? 알아서 뭐 하시게. 이 사건 경찰청 차원에서 종결될 거니까 이제 그만하고 가세요. 김윤정 사건의 용의자가 발견됐습니까? 시신의 발견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장님, 시신 훼손 여부는 어떠합니까? 회장님! 네. 경찰청 차원에서도 좋은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어. 저 그때 이재한 형사 생각이 맞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영준 엄지손가락이 없었어요. 15년 동안 방치된 백골 사체야. 훼손되는 게 당연하지 이 사람아. 메스로 잘렸다는 부검의 소견이 있습니다. 이 새끼가 어따 대고 따박따박 말댔구요. 이 사건 때문에 이재한이 사건까지 까발려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아무래도 자살이 깔끔하겠지. 네. 네, 팩스 잘 받겠습니다. 네. 확실하죠? 네, 95년부터 2000년.
네, 고맙습니다. 얘기 좀 해요. 나중에. 진짜 이대로 포기할 겁니까? 사형사님. 아까 물어봤죠. 진범 알고 있냐고. 예, 압니다. 난 진범 봤어요. 윤정희를 데려간 사람 내가 봤어요. 얼굴은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진범 봤습니다. 너 그게 정말이야? 서영준은 아니었습니다. 윤정희를 데려간 건 여자였어요. 왜 봤으면서 지금까지 얘기 안 한 거야?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남자 아니에요! 서민이 얘기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믿었어요. 그래도 경찰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그 여자를 잡아주겠지. 언젠간 잡아주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관할서를 찾아갔습니다. 몇 번이나 찾아가서 얘기도 해보고 민원도 넣어봤지만 그때도 똑같았어요. 알았으니까 돌아가 있어라. 예전처럼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언제나 그랬어.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았죠. 김윤정 유괴 사건을 건드리는 건 경찰이 당시 수사팀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경찰 얼굴에 먹칠 하는 거니까. 김윤정 유괴 사건의 경찰 실수 발견됐습니까? 뒤에 수사 결과를 말씀해주세요. 다른 형사들처럼 못 들은 걸로 할 건가요? 차 형사님, 이봐요! 차 형사님! 미제 사건이 왜 역같은 줄 알아? 범인이 누군지 동기가 뭔지 모든 게 밝혀진 사건은 내 가족이 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 알았으니까. 비록 힘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가슴에라도 묻을 수 있지만 미제 사건은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야. 하루하루가 지옥같지.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적겠다는 건가요? 범인은 사건 직후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경찰 병력이 다 동원돼도 모자랄 판에 당신 혼자서 하겠다고요? 같이 해요. 나도 돕겠습니다. 내가 얘기했지. 너 경찰이랑 맞지 않는다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뺏지 말고 빠져. 나온다. 관련 연수는 어딥니까? 구형 결과는 나왔습니까? 이윤정 사건 담당 형사죠? 서영준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냐? 누구는 어딥니까? 처음 발견했을 때 모습은 어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길 말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영준은 자살이 확실합니까? 아니요. 서영준은 자살이 아닙니다. 서영준은 타살입니다. 윤정이를 유괴한 진범이 죽인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만하세요. 저 불안을 가세요. 그만하세요. 어떤 근거로 타살과 비교 하신 겁니까? 난 서영준의 시신을 발견한 최초 목격자입니다. 그만해. 서영준은 엄지손가락이 잘린 채로 선일정신병원에서 발견됐습니다. 자살이 아닙니다. 그만해. 뭐? 기자들 막아. 윤정이와 서영준을 죽인 진범은 15년 전 폐업한 선일정신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입니다. 나이는 30대 중후반, 키는 165 전후, 메스에 익숙한 수색밤 경험이 있는 간호사예요. 끌어내 빨리. 15년 동안 아무 죄책감 없이 살았겠지만 이제 당신이 끝났어. 확실한 증거가 발견됐으니까. 미쳤어? 잡는다면서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 27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뉴스 틀어봐. 아니요. 서영준은 자살이 아닙니다. 서영준은 타살입니다. 윤정이를 유괴한 진범이 죽인 겁니다. 난 서영준의 시신을 발견한 최초 목격자입니다. 서영준은 엄지손가락이 잘린 채로 선일정신병원에서 발견됐습니다. 자살이 아닙니다. 저 새끼 뭐야 저거. 서영준은 엄지손가락이 잘린 채로 선일정신병원에서 발견됐습니다. 윤정이와 서영준을 죽인 진범은 15년 전 폐업한 선일정신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입니다. 나이는 30대 중후반, 키는 165 전후, 메스에 익숙한 수술방 경험이 있는 간호사예요. 15년 동안 아무 죄책감 없이 살았겠지만 이제 당신을 끝났어. 확실한 증거가 발견됐으니까. 서영준의 사인이 선일정신병원? 거기 있었던 사람 없어? 난 잘 모르겠는데. 서영준의 살해 가능성을 주장하고 담당 형사 차모경이 뉴스 봤어? 사실을 인정하면서 선일병원 얘기가 나왔던데. 김윤정 유괴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26시간여 남은 지금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려보려고 했는데 야,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 어? 제가 그러려고 한 겁니다. 뭐? 자살이 아니다. 담당 형사도 그 턱없는 주장을 인정했다. 제정신이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전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순리대로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뭐? 형사 좀. 시체가 발견됐고 타살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까지 나왔습니다. 게다가 15년 전 경찰이 묵살했던 목격자의 증언도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목격자? 내가 봤습니다. 범인은 여자였어요. 당시 정글짐 3층이 어깨까지 왔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면 키는 165 전후예요. 목걸이, 팔찌, 지나치게 화려한 장신구에 원색 신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어린아이를 납치 살해한 점 등을 보면 무감각형 자기애적 인격장애자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성격인 경우 타인을 무시하고 신뢰하지 않아요. 서영준과 공모했을 리 없습니다. 처음엔 단독범행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서영준에게 범행을 들켰을 겁니다. 처음부터 이용할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위험부담이 크니까. 서영준은 자수를 권했거나 자기가 신고하겠다고 했겠죠.
그냥 자수해. 그래서 서영준을 죽인 거예요. 내가 신고해버릴 거야. 저 인간을 죽이자. 그리고 모든 죄를 저 사람에게 덮어 씌우자. 자기보다 힘이 센 남자를 어떻게 죽여야 할까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곳, 익숙한 장소, 게다가 쉽게 죽일 수 있는 약품이 있는 곳. 또 뭐가 남았는데? 선일병원으로 유인한 겁니다. 진짜 이번 일만 끝나면 나랑 같이 자수... 아! 익숙해! 야! 야! 거기서 서영준의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윤정이도 죽인 거죠. 선일병원의 관계자가 아니군. 들어갈 수 없는 건물 뒤편을 알고 있었던 병원 관계자. 붉은 립스틱과 하이힐에 어울리지 않게 손톱은 깨끗했어요.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손톱을 기를 수 없는 특정한 직업, 메스에도 익숙한 수술방 간호사였을 겁니다. 너 아무 증거도 없이 저 햇병아리가 나불대는 말도 안 되는 소설 따위를 믿고 이러는 거야? 충분히 설득력 있습니다. 뭐? 시신이 발견된 곳은 외부인 출입 금지구역, 관계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곳이었고, 엄지손가락에 잘려진 모양 앰플 증거 봤을 때 주사기와 메스에 익숙한 의료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의사는 아니었어요. 폐업하기 전 5년간 선일병원의 직원들 급여 목록입니다. 당시 여자 의사는 두 명뿐이었는데 한 명은 40대였고 다른 한 명은 임신 중 휴직 상태였어요. 게다가 서영준의 카드 내역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20대 초반 여자들이 사용하는 브랜드였어요. 15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30대 중후반이 됐겠죠. 그러니까 범인은 15년 전 선일 정신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로 현재 30대 중후반의 여성이 확실합니다. 강선생 못 봤어? 아까부터 안 보이네. 저도 아까부터 찾았는데 안 보이네요. 근데요, 강선생님 선입병원에 있지 않았어요? 아까 뉴스가 자꾸 마음에 걸려가지고. 331 환자 발타 체크했어? 그 정도 정보로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여기에 나와 있는 간호사 수만 줄잡아 100명이 넘어. 그 사람들을 이 시간에 모두 만나보겠다는 거야? 모두 만나보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고, 그 양반 그거 좀 가만히 좀 있으려니까. 이렇게 떠들썩하게 만들어놨으니 선일병원에서 일한 100명이 넘는 간호사들도 이 뉴스를 봤겠죠. 그 중엔 분명 범인을 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보 전화를 노리고 그런 짓을 한 거다. 그런데 한 통이라도 왔어? 아직은 아닙니다. 이 새끼 지금 장난하나 확. 한 시간은 넘어야 올 겁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를 의심해야 하는 일이에요. 처음엔 애써 그런 사람이 아닐 거야 생각하려고 하겠지만 그 사람이 의심 가는 행동을 한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죠. 의심이 갈 만한 행동? 확실한 증거가 발견됐다고 일부러 거짓말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잘 숨겨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잡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할 겁니다. 갑자기 사라진다든지 주변을 정리한다든지. 뭐해? 받아! 아, 예. 예, 진양서 강력 1팀입니다. 예? 김윤정 유괴 사건이요? 예?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예, 진양서 강력 1팀입니다. 네? 예.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강릉 경안병원 간호사라는데요. 인상 차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름 손다연, 나이 36. 제보자에게 선일병원 출신 간호사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엄마 만나러 간다고 그러고 나갔답니다. 저기 여기. 이쪽은 충주입니다. 이쪽도 비슷해요.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수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서영준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의류 안경 앰플 모두 감식 중입니다.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발견되면
우리가 특정한 용의자의 DNA와 비교 분석해서 범인 잡을 수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더라도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네가 책임져? 네가 뭔데 책임져? 용의자 신병 확보해서 자백을 받든지, 그 사람이 진범이란 확실한 증거를 잡든지 24시간 안에 해내야 기소할 수 있다. 자신 있어? 네. 범인 못 잡아오면 오늘 사고 친 것까지 두 배로 죽을 줄 알아. 차수현이 현장 지휘하고 강력이 팀이 지원해줘. 네. 서영준 카드의 실제 사용자는 그 여자가 맞아요. 병적인 자기애의 소유자답게 쇼핑 중독으로 보입니다. 한정품을 보유한 고급 브랜드 샵을 주로 이용했어요. 이수진 변호사님? 이런 경우 화려한 색, 독특한 디자인을 선호하고 유행에 민감한 편입니다.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필수품으로 가지고 다닐 가능성이 높아요. 말씀하신 동적은 평소 행동은 어땠나요? 씀씀해 하다든지. 아니요, 걔 지금 엄마 병원비 내느라고 카드도 안 쓰는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범인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착취적입니다. 그런 사람은 일반적으로 동물을 키우지 않아요. 아, 여기 충주인데 그 선일 정신병원 출신이 아니라 지방의 선일 내과 출신 간호사였어. 그 제보자가 그 간호사랑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이야. 범행 과정을 자세히 보면 대담하고 머리 회전이 빠릅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건 할 사람이에요. 꼭 잡아야 합니다. 진양서 강력반입니다. 김윤정 유괴 사건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어디요? 서울 영인병원이요? 그 선일 정신병원에서 일하기 전에 외과에서 일했다고요? 네, 맞아요. 지금은 어디 계시죠? 어제 뉴스가 나가고 난 뒤에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전화기도 꺼져 있고. 사실 동료를 의심하는 게 좀 마음에 걸려서 망설였었는데요. 캐비넷을 확인해봤더니 역시 의심가는 요원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서울 영인병원? 어, 지금 사진 전송했거든? 한번 봐봐. 뭐래요? 됐어. 체포했어? 아니 집에도 없고 뭐 갈만한 데 다 뒤져봤는데 보이지가 않아. 휴대폰은? 핸드폰 그 아직도 꺼져 있어. 강세형 최근 카드 예약서입니다. 최근에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샤일로 선타 이게 어디야 이 새끼야. 부산이요. 밑에 써놨는데. 부산이래 부산. 아 시간이 없어. 벌써 9시 반이 지났는데. 야 부산서 연락해서 헬기를 쓰던 무슨 방법이고 써보라고 해. 예.
진급이 따로 있다면서요. 그럼 우리 윤정이 죽인 보면은 잡은 거예요? 잡았다면서요. 뭐라고 말 좀 해줘요. 왜 아무도 말을 안 해. 우리 윤정이 죽인 보면 잡았다고 말을 좀 해줘요. 아직 증거물 감식은 끝나지 않았어. 이제 겨우 1시간 반 남았다. 난 법원 가서 검사하고 대기할 테니까 자백 받아내. 공소장 제출하려면 지금으로선 그 방법밖에 없어. 강세영 씨, 본인 맞죠? 당신은 2000년 7월 29일 진양초등학교 앞에서 김윤정을 납치하고 가족들을 협박해 5천만 원을 가로챈 뒤 김윤정을 잔인하게 교살했습니다. 맞습니까? 난 그런 적 없어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2000년에 선일병원에서 근무했죠? 네. 서영진이랑은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요? 전 그런 사람 몰라요. 김윤정도 모르고 서영준도 모른다. 그럼 어제 뉴스가 나간 뒤에 왜 잠적한 거죠? 잠적을 하긴 누가 잠적을 해요. 이제 그만 돌아가요. 할 만큼 했으니까. 구두 뭘 신었습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 짐을 싸면서 신상 명품 구두를 놔두고 갔을까? 구두 뭘 신었는지 봤나요? 글쎄. 그게 뭐 갈색이었던 것 같은데? 응? 갈색 맞나? 네. 갈색? 갈색 맞아. 그 연받은데. 휴대폰은 왜 꺼놨어요? 잃어버렸어요. 난 월차를 냈을 뿐이에요. 윤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윤 선생님? 윤 선생님이 대신 얘기해준다고 했어요. 아, 이 사람 망고가 내려.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여자가 아니에요. 머그컵 손잡이가 왼쪽으로 놓여져 있었고 가위도 왼손잡이용 가위였어요. 캐비넷 주인은 범인은 왼손잡이예요. 그럴 리가. 분명히 제보자가 윤 선생이라고 했죠. 누구죠? 윤정이와 서영진을 죽인 진범은 15년 전 폐업한 선일 정신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입니다. 나이는 30대 중후반, 키는 165 전후, 메스에 익숙한 선일정신병원? 거기 있었던 사람 없어? 난 잘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병원에 범인 있는 거 아니야? 대담하고 머리 회전이 빠르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건 할 사람. 뉴스 봤어? 선일병원 얘기가 나오던데. 윤 선생님도 선일병원에 계셨잖아요. 남은 공소시효를 계산해서 전화를 한 겁니다. 강세영한테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도록. 내가 틀렸어요. 분명히 도주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소시효 때문에 다급해진 경찰들이 실수할 수밖에 없도록 유인한 거예요. 이렇게 끝낼 순 없어요. 15년 전 유괴 사건 때도 지금도 그 여자는 자신의 범죄 전략을 과신하고 있어요. 자기가 타인보다 우수하고 경찰들을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가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놀아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윤사 인적사항 폰으로 전송해. 알았어. 야, 빨리.
병원에서 그 여자 몇 시에 만났다 그랬어? 7시 반쯤. 어, 영인병원부터 진양서까지 7시 반 이후 CCTV 확인해줘. 차량번호 20마 8178. 차이사, 차이사, 차이사. 놀아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윤수아씨, 마지막 무죄일 것 같습니다.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네가 책임져. 그 정도 대가는 치러야지.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미제 사건입니다. 해볼만 하겠는데요? 경찰이라고 다 같은 경찰은 아니죠. 그냥 우리 보고 놀라 그러시죠. 게다가 이 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형사님 나이요, 박혜영. 순수물툴 명산소 소속 이재현 순경입니다. 어디서 계신 누구십니까? 그 무전이 진짜였어. 야! 그게 아무도 없어요! 이 무전으로 살릴 수 있어. 형사님! 형사님!